안녕하세요. 국어 영역의 고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고한 대로 수능특강 독서를 시작을 할 건데 기존처럼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말미에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 수업만 들으면 다른 부분은 수능특강으로 하는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실한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주작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주작이 나왔네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 때문에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인 도리와 자연 법칙인 물리는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 다르게 파악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런 얘기죠. 같은 의미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도리와 물리를 같게 보았다. 이런 얘기. 이와 같은 관점은 군신간의 의리를 비롯한 삼강오륜 등 인간사회 운영원리를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주자학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졌다. 앞에 부분은 빼고 주자학의 태도라고 한마디로 할수 있겠고 이러한 인식이 주자학을 받아들인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첫 문단에서는 뭐 해설지에 보면 1문단의 소주제를 주자학적 자연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징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자학의 태도가 조선으로 이어진 거, 승계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주자학의 그러한 특징들이 조선으로 승계된 과정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문단 들어가면 주자학에서 경물치지는 아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경물치지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독해를 할수 있을 거고 경물치지는 삼으로 이치를 궁극에까지 이르러 나의 지식을 극진하게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격이 이르다 다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격이 이르다 다다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물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이르러서 물은 여기서 자연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이르러서 치지 지알암 그렇죠? 아는 것이 치 여기 치도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다다라서 아는 것이 궁극에 다다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제 삼으로 이치를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학문과 수양의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물은 대상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주자학에서 물을 행위적 사실을 뜻하는 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주자학에서는 물을 그 객관적 자연 상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적 사실 왜 도리와 물리를 같은 의미로 파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물리와 사리가 같다는 것이며 물리하고 사리. 사리는 아까 우리 도리랑 좀 연관 지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같다고 보여지고 같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자연계의 원리나 법칙, 자연 법칙 이런 것을 뜻하는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주자학에서 물리는 사리로서 인간사회의 원리와 자연세계의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주자학에서의 물리는 사리로서 인간사회 원리 플러스 자연사계 세계 법칙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치지의 지는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등 인간사회 운영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경물치지, 암, 암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지식 플러스 윤리적인 규범 등 인간사회의 운영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지라는 게. 요컨대는 요약해주겠다는 얘기죠. 자연법칙과 도덕규범을 하나로 보고 주작은 계속 그런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연법칙, 도덕규범 하나로 보고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통일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통일적으로 파악했다. 포괄적으로 파악했다. 예전에 천벌 받을 놈, 하늘이 노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주작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르면 인간 세상은 상하관계적 신분질서는 인간 세상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가 있는데 이런 신분질서가 천지상하, 하늘과 땅의 상하관계의 자연질서가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듯 인간도 그렇다, 인간이 그렇듯 자연도 그렇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파악을 해줬다라고 주자하게 지금 자연관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경물치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 문단 가기 전에 해설지 부분에서는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뭘로 잡았냐면 경물치지론에서 바라보는 물과 지의 의미라고 잡았는데 조금 그렇다. 세 번째 문단 가면 이와 같이 인간사회의 원리와 자연법칙을 통일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객관적 대상으로서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제한적이었던 주자학적 자연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도리로부터 물리의 해방,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의 자립화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제한적, 방해가 됐던 거지.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주자학적 자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도리로부터 물리의 해방 그리고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의 자립화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게 선행, 선결 조건이라는 얘기죠. 조선 후기 자연인식의 변화 이른바 실학적 조선 후기의 자연인식의 변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아까 우리가 처음 문단에서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부분으로 점프해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조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조선 전기나 조선 중기 정도까지는 주자학의 자연관이 그대로 통용됐었다는 얘기고 조선 후기의 자연인식의 변화 실학적 수능에도 실학 관련돼서 기출이 됐었죠. 자연인식의 등장은 바로 이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실학적 자연인식의 등장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관의 등장이 됐다는 얘기고 정제도라는 실학자, 이제 실학자의 이름들이 이제 몇 명 나오겠네. 갑자기 정제도가 나왔어. 인간사회 운영원리와 자연법칙을 각각 생이지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암. 이게 자연적인 거지. 그리고 선천적 지식과 학이지지. 학이지지는 배워서 암. 그러니까 후천적 지식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거지. 구분하였다. 이익이라는 사람은 자연을 인간사회와 관계없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사회와 관계없이라고 했어. 또한 정약용은 그렇지 정약용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지. 우주 만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부정을 했어. 하늘과 임금은 같다. 백성과 민초는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세계와 인간사회를 분리를 했어. 인간학과 자연학을 구분하였다. 즉 정약용에게 물리는 자연물의 속성, 기술의 원리, 자연법칙 등을 뜻하는 것이었지. 객관적인 무엇이었지.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 무엇으로 촉발됐어? 실학적 자연인식의 등장으로 변화가 된 거지. 전통적 자연관의 구도를 전통적 자연관 하면 무슨 자연관? 주자학의 자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주자학의 자연관 구도를 해체하여 해체를 했고 도리와 물리를 분리하고 분리를 했고 자연학의 개별성을 확립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제. 자연탐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탐구의 길? 자연탐구의 길은 우리가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과학적 연구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즉 도리와 물리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실학이 더 번성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문을 독해를 할 수 있겠네. 산문단에 대해서 그 해설지의 요약 부분은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을 독립시킨 실학의 자연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백을 통해서 그 판서 좀 메모를 해줄 텐데 중요한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제 정도는 얘기를 하고 주제. 실학의 등장으로 인한 조선시대 자연관의 변화. 그리고 여기 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물치지란 실제 사물의 질을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격하고 시가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국어 영역의 고수라는 강의의 역할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수능 특강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없게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여기 이 화면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됐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앞부분에서 뭐가 있었냐면 조선 후기에 자연인식의 변화, 실학적 자연인식의 등장이 이 부분하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객관적 대상물로서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왜? 주자학적 자연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조건이 바로 도리로부터 물리의 해방. 그렇지?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을 자립화.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 부분인데 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 선행이 바로 재정립되는 이 부분인 거지. 도리로부터 물리의 해방. 이것이 도리와 물리의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의 자립화. 이것이 바로 도리와 물리의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잡을 수도 있겠네. 실학의 등장으로 도리와 물리의 관계의 재정립. 그러니까 실학의 등장으로 주자학적 자연관에서 도리와 물리의 재정립. 이런 정도로 우리가 또 주제를 잡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볍게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를 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1번 윗글을 보고 보기의 탐구 계획을 세운 학생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수업 시간에 조선은 사상이라는 대주제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지금 대주제가 조선은 사상이라는 게 대주제예요. 이 글의 핵심 내용 주제로 삼아서 조선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관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대. 조선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관. 그러니까
조선의 사상, 그러니까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이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주자학과 실학에서 자연과는 차이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심화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기로 했대. 우리가 이제 답지를 선지를 보러 갔도록 하자. 1번 자연관과 관련된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관점의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어. 그치? 차이를 부각한대. 오케이. 2번 도리, 물리, 사리, 생이지지, 학이지지 등 용어와 경물치지도 있어야지. 관련된 심화 자료를 찾아 내용을 보강해야 되겠어. 오케이. 3번 주자학과 중국어 다른 사상을 비교하기 위해 중국어 다양한 틀렸지? 왜? 지금 조선의 사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중국의 다른 사상을 비교해서 중국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다.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을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다. 학생이 이거를 정리한 거라고 해서 그런지 문제를 풀면서 이게 좀 호응도 안 맞고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인간사회의 원리와 어떤 거? 자연법칙? 자연세계의 법칙이겠지? 자연 이것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주자학적 자연관에서 벗어나 자연학으로서의 물리를 분리하여, 무엇을 인식했다? 개별성을 인식했다. 혹은 독립성을 인정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근데 답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연 세계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 정도로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간사회 원리와 자연세계의 법칙을 포괄할 때 자연세계의 법칙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자연세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답지에서는 정리를 했다니까 자연세계의 법칙에서 세계의를 빼고 자연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고. 계속해서 11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번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동일론 이게 뭐지? 정신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 정신상태를 뇌의 상태, 그러면 정신이라는 것을 뇌하고 같다고 본 거네. 그치? 그러나 역접이 바로 나와줬어.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이런 비판이 있네. 동일론을 부정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 아, 지금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 의미를 알면 동일론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정신상태와 뇌의 상태를 동일시하는 그 이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라는 것을 등장을 하게 했다. 기능주의.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해설지에서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기능주의의 등장 배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문단은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묻고 있잖아. 이게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겠다는 거지.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 질문과 답을 함으로써 글의 구성을 조금 더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독자가 궁금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선지 구성도 가능하죠.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라고 보통 하는데 상상해보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대. 외계인.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에 인간의 몸은 신경세포가 있는데 외계인의 몸은 뭐가 있어?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파이프가 있다는 얘기지. 전달되는 무료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얘도 어찌됐든 외계인도 고통이라는 걸 느끼네. 우리는 신경세포로 고통을 느끼는데 얘는 수많은 파이프를 지나는 물의 압력차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 응?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 발명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얘도 고통을 느끼는 거고,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와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한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문장,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외계인처럼 수많은 파이프로 가든지 로봇처럼 수많은 실리콘 칩으로 가든지 결국에 그 과정은 다르겠지만 결국에 이르는 결론은 고통이다.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이 있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가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한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그렇지? 정신 상태와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 이게 아까 동일론의 주장이었잖아. 근데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해졌고,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해졌다. 기능주의는 동일론 주장과 달리, 그럼 기능주의란 뭐냐?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네.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인간은 신경세포, 외계인은 수많은 파이프, 로봇은 수많은 실리콘 칩. 하지만 결론은 모두 고통이라는 공통점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에 상상에서 나온 외계인 로봇도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기능주의에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 인과적 역할이 바로 정신이다. 이런 얘기지. 정의된다. 아까 동일론에서는 정신이라는 것이 뇌라고 했어. 그런데 얘는 기능주의는 정신이라는 것은 인과적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능주의에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가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 왜? 기능주의가 여기 가 글의 핵심 포인트야. 가령 또 예를 들고 있네. 누군가가 꼬집으면, 꼬집는 행위가 입력이래. 아야 라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리는 것, 이것이 출력이고 결과라는 얘기지.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뇌의 신경세포, 로봇에게서는 실리콘칩이 될 수 있다. 외계인이 여기 빠졌네. 외계인에게서는 파이프가 되겠죠. 수많은 파이프.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기능주의가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 첫 번째, 넘어서 또 평가할 게 있나 보지.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두 번째,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주의의 의의 정도 될 것 같아. 의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 목표는 뭐겠어? 인간 똑같은 로봇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거 아니고 인간과 같이 똑같이 사고하는 이 부분,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지능만 만들어내면 돼. 인간이랑 똑같이 결론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지.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고. 인간과 뇌의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이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로도 조금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 그 앞에 전제로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하면 완벽한 독해가 됐다고 할수 있겠네. 우리가 단어를 하나 보고 갈 필요가 있겠네. 여기서 이제 촉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여기 촉발. 그치? 촉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나다. 그치? 그것이 무엇을 촉발한,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을 당해서 감정 혹은 충동 이것이 일어난다. 혹은 닿거나 부딪혀 폭발함. 닿거나 부딪혀 폭발함. 이런 정도 의미로 우리가 촉발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 해설지에서는 이 글의 주제를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기능주의의 관점과 의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이글 내용 부분하고는 주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치? 동일론. 그것을 반박하며 등장한 기능주의. 그치?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네. 그리고 우리가 줄 그을 부분은 연결되어서 줄을 하나 그어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될수 있다. 이 부분이 여기 부분 고통을 구현한 물질은 우리 인간의 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뇌가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런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면 가 지문은 우리가 독해를 잘 했던 것 같고, 나 부분으로 넘어가서 모국어가 영어야. 그리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정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네. 폐쇄된 중국어 방.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어 글자들이 있대. 그리고 중국어로 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다. 죽으라는 법은 없네. 그치?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고 중국어 글자들이 놓여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그 영어로 된 규정집을 참고해서 중국어 글자들을 조합해서 제시할 수 있겠지.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에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뭐, 올드보이 같은 거네.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서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낸다. 근데 이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할 순 없겠지. 저 글자가 뭔가 왔어? 저거 A 비스무리한데? 그럼 저거는 무엇이 사람인 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도 못 한다는 얘기야. A자 비슷한 게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 그럼 이런 그거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내라는구나.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설이라는 사람은 설이 이와 같은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에서 중국어 방 사유 실험. 아, 이게 심리학적인 실험이었나 봐. 중국어 방 사유 실험. 좀 어려운 말로 썼네. 사유 생각 실험이지 뭐. 질문을 던진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방금 독해할 때 이해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수학에서 뭘2 더하기 3은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얘를 뭐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고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오라고 답을 한 것뿐이지. 계산 결과를 내놓는 것뿐이야. 이에 대한 서로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독해를 하고 가고 있네. 설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지.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이지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 있나 봐. 어찌됐든 강한 인공지능이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만 그 답변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겠지?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심리적인 차원이나 마음? 이것은 계산적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 인간 특유의 행동인 거잖아. 이것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 이건 컴퓨터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잖아.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을 했대. 그치? 뭐가 있어야 돼? 강한 인공지능이려면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야. 그치?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걸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다.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설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딱 드러났네. 여기 부분은 중요하겠지? 우리가 다음,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강한 인공지능이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 잘 짜여졌다는 건 뭐가 잘 짜여졌어? 심리적인 차원이나 마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잘 짜여져 있다는 얘기지.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방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다. 중국어방에서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규정집을 참조해서 중국어 문자를 조합해서 답변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았네. 그치? 똑같다.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규정집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 중국어 글자로 가득 든 상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이게 대응되는 거네. 컴퓨터는 데이터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진법인 거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설은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치? 식별하는 거지. 이해와 식별은 다른 거겠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컴퓨터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 인공지능도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컴퓨터는 원래는 인공지능 정도로 쓰여야 되는데 인공지능도 어떤 인공지능이야? 강한 인공지능이겠지. 그래야 비교 대상이 되는 거니까. 설에 따르면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분 조건이 나왔네? 갑자기 수학의 명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규칙만 한다고 문맥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문맥이라는 것이 문장 규칙을 포함하고도 남잖아. P면 Q이다 해서 Q가 훨씬 큰 놈이라고. 충분 조건은 P가 Q보다 더 커야지. 이해되나? 이렇게 써줄까? 우리가 P면 Q이다 해서 만약에 얘가 참이고 참이면 Q도 참이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Q라는 놈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Q 이랬을 때 우리는 P가 뭐라고 하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문장 규칙이라는 게 P인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Q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P가 Q보다 더 크지 않잖아.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면 거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에 따라 언어 기호와 그 기호가 지시한 의미들을 배열하는 것만이 아니다. 또 무언가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차지 않니? 그럼 문 닫아라 이런 뜻이라는 얘기지. 문장은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회적으로 말하긴데 컴퓨터는 이런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이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우린 지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여기 약한 인공지능이 나왔네. 다시.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이래. 다시. 그럼 뭐가 포인트야?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이야. 흉내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지닌 마음이 나왔네, 마음. 그치? 인공지능을 우리는 뭐라고 해?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구분을 해줬네, 설이란 사람이. 이 얘기를 맨 앞에 내보냈으면 우리가 좀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걸 뒤에다 놓고 앞에는 강한 인공지능을 한참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글의 전개 방식이 의심스럽네.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다. 괜히 설이라는 사람이 가상의 중국어 방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질문을 던졌잖아. 중국어 방 논증이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한 거. 어떤 거? 똑같다고. 지금 비판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거지. 넘어가서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어떤 마음을 갖는다. 어떤 마음을 갖는다. 마음이 나왔네, 마음.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지 않다. 의미를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설은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있어.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어 방에서 일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금 몇 번을 반복해 주는 거야? 이해했다니까. 중국어 방 논증은 이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치?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넓혀주었다.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부분이 뭐 의의점 되겠지?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중국어방에서 일어난 일 같다.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풀어주도록 합시다. 1번은 엄청 쉬워.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론 입장, 정신 상태와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봤던 거잖아. 정신 상태의 구현은 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신 상태와 뇌를, 정신과 뇌를 동일하다고 봤으니까. 얘는 정확히 맞지. 2번,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를 구현한 물리적 물질들의 종류를 파악하려 했다. 다양하다고 그랬지. 파악하려고 한게 아니지. 그냥 예를 들어서 외계인은 뭐 파이프, 그다음에 로봇은 뭐 실리콘 칩, 인간은 신경세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다. 종류를 파악하려고 한게 아니고 동일론, 정신 이퀄 뇌이 부분을 깨려고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거지. 그 종류를 일일이 파악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쉽게 잡힌다. 기능주의는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에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치? 기능주의가 인공지능 연구 시작에, 아까 우리가 이거를 촉발이라고 그래, 촉발. 촉발하고 시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치? 폭을 넓혀줬다 했으니까. 설은 중국어 방에서 내보낸 중국어 답변은 규칙에 따른 계산의 결과이지 이해가 아니다라고 했지. 이해는 아니다라고 했고, 5번 설은 문장 규칙을 모두 아는 것이 문장 규칙을 모두 안다고 해서 문맥을 이해했다 이것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모든 문장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지. 오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2번. 기억에 대한 기능주의의 주장과 설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기능주의. 그치? 기능주의는 입력과 출력의 인과관계 이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부분이야. 기능주의. 정신은 무엇으로 정의된다. 그 부분을 바로 읽어줬네, 지금. 그치?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 이 인과적 역할이 정신이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적절한 입력과 출력 후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는 인간의 정신을 가진 것과 같다. 얘는 그 인과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으니까. 그치? 외계인의 파이프나 로봇의 실리콘 칩, 인간의 세포, 신경세포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구현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가 같으면 모든 것이 같다라고 기능주의, 기능에 따라서 그치? 똑같은 아웃풋을 산출할 수 있다면 같은 것으로 본다. 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설이라는 사람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거? 단순히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을, 마음이네. 그럼 강한 인공지능이잖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치. 인간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뭐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페이지 24페이지 독서의 본질 1번부터 2번까지 문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부분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실용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실용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세상. 좀 부정적이지. 그치, 실용적 가치. 뭔가 실질적이어야 돼.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만 좋은 거야. 자본주의 사회, 뭐 이런 거지. 독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대신, 생계와 취업의 요령, 여행이나 연애,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를 권하는 것이 최근의 세태이다. 세태. 세상의 태도이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네. 넘어가서, 진정한 교양인이라면, 진정한 교양인? 교양인이면 교양인이지, 진정한 교양인이 있고 가짜 교양인이 있나 봐. 시중 서점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한 책, 실용을 위한 책, 처세술을 담은 책을 넘어 다양한, 기왕이면 대가의 시각에서 인간과 삶,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해석하고 표현한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지금 주장이네. 그치? 이 글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너 진정한 교양인이 되려면 다양하고 대가의 시각, 그리고 인간과 삶, 세상은 보편적 가치를 해석하고 표현한 책을 읽어야지. 지금 독서를, 이게 중심 소재니까. 우리가 매우 쉽게 이 글의 짜임을 알 수가 있겠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단계를 거쳐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게 바로 독서의 목적이라는 얘기지. 반드시 필요한 책 목록에는 시대와 국경을, 반드시 필요한 책 뭐냐?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를 획득한 고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고전. 뭐 클래식이지, 클래식. 그치? 고전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클래식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고전.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얘기한다. 그치? 뭐 데미안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인과 바다 뭐 이런 부분, 전쟁과 평화, 우리가 새도 셀 수 없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고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광희의 고전은 광희, 넓은 의미란 뜻이잖아요. 광희의 고전은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의상,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예술 작품을 이루는 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광희의 고전은 모든 예술 작품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걸리는 단어가 있어 조금. 어떤 거? 전범이라는 단어가 걸리지. 우리가 전범이라는 것은 전쟁 전범, 전쟁 범죄인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전범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지. 우리가 전범에 대해서 얘는 고전할 때 전자야. 얘는 고전할 때 전자야. 이 전자에 이게 법전자야. 법전. 법전. 범. 범자가 규범할 때 범자. 그치. 그치. 크기가 틀렸네. 규범할 때 범. 그러니까 법범자지. 얘도 법범. 전범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혹은 전형적인 법이나 규범을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 지문에서 뜻은 요 정도가 되겠네.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이것을 전범이라고 했다. 그치? 하지만 넓은 의미만 있냐? 좁은 의미도 있겠지. 좁은 의미의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어 애호되어 수없이 되풀이 읽히는 저술을 가리킨다. 우리가 좀 전에 그 고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 그치? 지금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광희의 고전과 좁은 의미의 고전을 얘기해서 좁은 의미의 고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겠지. 고전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그가 속한 문화권과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라고 가치평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가치평가를 했으니까 중요한 거지. 글쓰니가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라고 가치평가를 했으니까. 고전이 세월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과 세상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으로 인간과 세상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고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수 있고 지금까지 고전의 지위를 유지한 책들에는 인간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다. 좁은 의미의 고전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부분의 주제는 뭐라고 했을까?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고전 읽기의 필요성. 우리가 지금 아까 읽으면서 그 독서, 그치? 그리고 다양하고 대가의 시각에서 이런 책,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야? 깊이 있는 삶, 살아가기 위해. 이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읽어야 된다. 무엇을? 고전이라는 것이. 이게 이 글의 내용이지 뭐. 그치?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합시다. 조금 뭐 소개 예고 이런 부분이 뒷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1번. 고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1번. 독자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깊이 있는 삶. 오케이. 당연하죠. 2번. 현실적인 쓸모를 이건 아니잖아. 근거로. 쓸모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아니지. 현실적인 쓸모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니까 답은 2번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모두 다 맞추겠지. 2번. 윗글의 보기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 윗글과 보기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 그럼 우리가 보기를 읽어봐야 되겠네. 선비가 독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도 반드시 성현의 일과 행실과 훈계를 생각해서 이를 끌어와 준칙으로 삼아 전도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선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왜? 말 한마디, 동작 하나, 반드시 성현우 일과 행실과 훈계를 생각해서. 성현 하면 뭐 공자맹자 이런 사람일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겠어? 고전이겠지 뭐. 그치? 이를 끌어와 준칙으로 삼고 법, 규칙 이런 얘기잖아. 삼아 전도됨이 없이 주객 전도가 안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속인은 선비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왔네. 그치? 속인. 세속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한 글자도 읽지 않는지라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지향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치? 이런 것은 좋게 말할 것도 못 된다. 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야.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과거 시험 보는 글에서 배운 글귀를 써먹을 뿐. 이건 뭐야? 실용적인 거지. 실용적 독서였지. 실용적 독서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 몸에다가는 한 번도 시험에서 그 효험을 보려 하지 않는다. 제 몸에다가는 한 번도 시험에서 그 효험을 보려 하지 않는다. 아까 이 선비는 뭘 한 거야? 성현의 일과 행실과 해서 준칙으로 삼고 선도됨이 없게 말 한마디 동작 하나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선비는 지행 합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지만 있고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행, 지와 행을 합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행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지. 제 몸에다 됐고 몹시 슬픈 일이다. 몹시 슬픈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토로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고서를 여러 번 읽어 입만 열면 인용하고 끌어오는데 입만 열면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비루하고 아첨을 잘하고 교활하고 속임수 사기꾼이네. 그치? 앞서 인용하여 끌어온 것은 단지 말을 꾸며대는 거리로 삼은 것뿐인 말을 꾸며대는 거 사기치기 위해서 양념치는 거지. 이 같은 독서는 비록 많이 한다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보람. 보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 적절한 것으로 고르랬어. 공통점으로 1번 독서 후 양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 양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치? 2번 독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 속인 중에서 책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 읽고도 행동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기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런데 글 윗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3번 과거의 독서 양식을 모범으로 삼아. 과거의 독서 양식을 모범으로 삼는 게 아니고 고전을 모범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해요.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과거 모범도 안 나오고. 4번 읽은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 보기에서 나왔지. 윗글에서 나오지 않았지. 5번 독서가 실용과 처세우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태에 대해서. 실용과 처세우 수단. 그치? 그러면 아까 여기서 실용 부분이 나왔어. 그 다음에 처세 부분은 단지 말을 꾸며대는 것. 이게 처세랑 관련되어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도 실용과 처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실용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활용되는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인식. 몹시 슬픈 일이다 라고도 했으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그치?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라고 설의법을 쓴 거지. 설의법은 언제 써? 상대방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하면 잘못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해?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 지금 수능 특강을 3개의 지문을 조금 시간을 그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에 한 절반 정도만 풀어놓은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해서 팔로우미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국어 영역의 고수는 계속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Gracias.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부자극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집니다.